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속도 도전, 이제 자유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수영하실 수 있으신가요? 예, 저도 이제 뭐 빠지지 않을 정도, 예, 아니면 이제 물에서 밖으로 나올 정도는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생존 수영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 3, 4학년 친구들 이제 따로 배우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 시간에는 생존 수영이 아니고 속도 도전, 예, 빨리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수영 영법 중에서 가장 빠른 영법인 자유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수영장에 가서 할 건데요. 일단은 준비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수영장으로 체육 선생님과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운동 잘 하셨나요? 예. 물론 우리가 같이 가서 수영장에서 수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항상 몸을 움직여주고 수업시간이니까, 예, 그렇게만이라도 준비운동을 하는 게 여러분들 체력 향상 그리고 건강한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체육 선생님 모시고 한번 수영장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육 선생님! 많이 싸우셨는데요. 아, 좋아 보이시네요. 네, 수영장 가니까요. 자, 수영장 다 왔습니다. 네? 다왔더니요. 짜잔! 띠리리띠띠 띠띠리리리 아니,
이쪽으로 오세요. 아 빨리 오세요. 수영장 다 왔습니다. 아, 네. 자 우리 학교 수영장입니다. 언제 수영장이 생겼죠? 아 물론 친구들이랑 같이 수영 선생님 둘이서 수영장에 가서 이제 거기서 촬영도 하고 또 수업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국이 시국인 만큼 수영장 갈 수가 없네요. 그렇죠. 예, 수영장 간다 하더라도 이제 수영장 촬영이 좀 어려워서 예 학교에서 이렇게 수영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 물이 깨끗하네요. 아 오늘 갈았어. 아주 깨끗합니다. 물이 깨끗해요. 어쩔 수 없어요. 예, 우리가 수영장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조금 장난스럽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수영장에 꼭 물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유형에 대해서는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네? 수영장으로 가볼게요. 자 들어갔어. 자 친구들 그러면 오늘은 수영장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 수영장에서 지켜야 될 예의부터 네.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에 샤워를 해야 돼요. 아 제일 중요합니다. 샤워. 예. 이제 우리가 공동으로 쓰는 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뭐 땀이 나거나 몸이 더러우면 이제 병도 올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막 둥둥 떠다니면 기분 안 좋잖아요. 꼭 뭘 해야 된다? 샤워를 해야 된다. 네. 수영장에는 샤워장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꼭 샤워를 하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음식물을 들고 가면 안 돼요. 이제 뭐 도시락 싸가는 친구는 없겠지만 뭐 껌을 씹거나 아니면은 뭐 그 뭐 음료수를 입에 뭐 물고 있다 흘리거나 그만 먹으면서 예 하, 또 이게 수영장 뭐 수영장이라고 해서 이제 실내에 레인 있는 수영장도 마찬가지고 야외 수영장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이제 놀이를 위한 수영장도 마찬가지고 어딜 가나 이런 예의는 좀 지켜줘야 돼요. 네. 네. 세 번째로는 수영장 레인 로프를 잡지 않는 거. 여기 보이죠? 아니 CG로 올리려고 여기 이렇게 있는 게 그 로프인데요. 예, 그거는 이제 매달리려고 만든 게 아니고 이제 선을 구분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매달리면 안 되겠어요. 또 네 번째는 수영할 때 우측 통행해서 수영하는 거. 네, 이제 같은 레일에서 수영을 해도 이제 추월 할 때도 있고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양쪽 한 가운데 있거나 아 왜냐면 더 느린 사람이 앞에 있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예, 그래서 우측에서 수영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학생들은 그럴 일이 많진 않겠지만요, 몸에 선크림을 바르거나 아니면 이제 오일 같은 걸 바른 상태에서 물에 들어가면요, 물이 많이 오염이 수영장에 예, 기름 둥둥 떠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하시고요. 아 이거는 수영장뿐만 아니라 강, 바다, 예, 자연에 들어갈 때 이게 더 중요한 네. 우리 몸에 바르던 그 기름 오일 선크림 이런 거에 자연훼손도 많이 한다고 하니까 수영장 갈 때는 좀 조심해주고요. 네. 다음은 장신구. 장신구. 귀걸이. 귀걸이. 팔찌. 예, 목걸이, 반지. 물론 이제 본인이 잃어버려서 아까운 것도 있겠지. 근데 이제 위험해. 옆 사람 가다가 부딪히면. 예, 이렇게 목 반지 같은 거 아니면 귀걸이가 떨어졌는데 밟은 거 놀라서 이제 그냥 발이 다치는 것만 아니고 이제 물이니까 뭐 익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장신구들을 다 놓고 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것도 제일 중요합니다. 아 맞아요.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에 빠져서 빨리 구해야 되니까. 네. 주변 보면서 혹시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되고. 예.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영장 자체가 미끄럽고 수영장뿐만 아니라 물은 위험하기 때문에 장난치는 것은 안 됩니다. 물 안에서도 물 밖에서도. 자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좀 예민해. 상대방의 몸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예, 뭐 그쵸. 수영복 자체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입고 있진 않지요. 뭐 이렇게 하의만 입거나 아니면 하이터. 이제 이렇게 좀 짧고 몸에 붙는 옷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보면서 뭐 너는 몸매가 어떻다, 쟤는 몸매가 어떻다, 숙다 이런 것들은 엄청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언어폭력까지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수영장에서 이게 친구들 아니면 다른 사람의 몸을 보면서 뭐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장난식으로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더우니까 발 좀 담그고 얘기할까요? 그럴까요? 예. 자 그러면 이거 신발 신고 들어가도 되나?
아, 신발 벗고 수업을 해도 되나? 아유, 딜레마인데? 여러분 이해해 줄 수 있죠? 지금 선생님과 선생님은 수영복을 입고 있고요. 여기는 수영장이에요. 자, 우리 발 좀 담그고. 아, 지금 맨발입니다, 맨발. 오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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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안전사고였죠? 첫 번째는 수영장 바닥이 미끄럽기 때문에 네, 맞아요. 달려가다가 넘어져서 머리를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영장에서 이제 많이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다이빙을 하려고 맞아. 막 준비해서 다이빙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허리와 목이 다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런 수영장과 이런 수영장은 다른 거예요. 예, 운동을 하기 위한 수영장에서는 예, 다이빙을 할 수가 없고요. 다이빙 전용 수영장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물에서 이렇게 전복 뛰어가다가 이제 자칫해서 허리나 목이 다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고. 네. 아무튼 다이빙은 안 돼요. 물은 생각보다 덜 깊어 보여요. 이 굴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늠했을 때는 내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깊이를 몰라요. 그럴 때는 이렇게 보면 예, 1.3m, 0.9m 깊이가 있는데요. 너무 깊은 물에 수영이 자신 있다고 해서 들어갔다가 이제 물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방황을 하고 아니면 몸이 이상이 생기면. 그래서 자신 수준에 맞는 예, 그런 깊이의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 게 좋고요. 네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난치면 안 돼. 뭐 이렇게 가지고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 장난 많이 치는데요. 장난이죠. 시작은 장난이었겠지. 나쁜 마음을 갖고 현수 나쁜 이게 아니었을 건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물에 빠지게 되면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예. 첫 번째. 이거는 늘 얘기하지만 아까도 우리 했지만 항상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뭐부터 해야 되죠? 준비운동부터 해야 됩니다. 예, 준비운동 충분히 하고 야! 다 했다고 풍덩 들어가지 말고 천천히 예, 이렇게 물 심장 마사지 예, 해주고 발부터 이렇게 조금씩 해서 천천히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수영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어이구 뜬! 할 수 있어. 오! 오 뜬다 티브 댓글로 욕먹어. 자 마지막으로 수영장 갈 때 준비물이 있어야 돼요. 준비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수영 모자입니다. 여기 있어요. 쉬지 말까요? 여기 수영 모자 여기 수영 모자 제일 좋네. 네 수영 모자를 해서 머리카락이 이제 빠져서 맞아. 물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뭐 선수들은 뭐 물의 저항 때문에도 많이 네.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두 번째 수경입니다. 수경. 예. 뭐 물안경이라고 하죠. 물안경. 예. 물 속에서도 앞을 볼 수 있게. 혹시 물안경도 이게 도수가 있나요? 그 눈이 안 좋은 친구 안경 끼듯이? 네. 물안경도 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안 좋은 친구들도 도수에 맞춰서 물안경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색깔이 진한 거는 안 좋아요. 그것도 이제 진한 게 있고 선글라스처럼. 네, 그런 것들 이제 물 밖에서라든가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색깔이 옅은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세 번째 수영복입니다. 수영복 중요하죠. 수영복 중요해요. 그냥 이렇게 평상시 이렇게 들어가면 일단은 더러워요. 옷이 더럽습니다. 그리고 이게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못해서 네. 예, 수영을 제대로 할 수 없고요. 근데 이런 게 허용되는 데도 있어요. 이제 야외 수영장이라든가 실내 수영장도 요즘에 생존 수영을 많이 하면서 이제 간단한 티셔츠 정도는 입을 수 있게 그냥 아이들이 이제 이 옷을 수영복만 입고 들어가면 좀 창피하고 있는 친구도 있어서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수영장에 적혀져 있어요. 모자를 꼭 사용해야 됩니다. 뭐 옷을 수영복만 입어야 됩니다. 아니면 뭐 간단한 티셔츠 허용됩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그걸 보고 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네 번째 샤워 도구입니다. 네. 다섯 번째가 같이 가죠. 네. 샤워 도구랑 수건입니다. 예. 이 물이 깨끗하긴 해요. 깨끗하긴 한데 이제 공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조금 씻어야지. 처음과 끝은 항상 예. 샤워로 씻어서 마무리하는 걸 예. 해야 됩니다. 내 몸에 이제 여기 물 속에 있는 그런 소독 물질들이 또 내 몸에 있으면 또 이렇게 간지러울 수도 있고 하니까 꼭 샤워를 하고 집에 갈 수 있도록 네 물에 들어갈 때도 샤워를 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뭐죠? 바로 여학생들 머리를 묶을 수 있는 고무줄입니다. 제가
제가 머리를 묶은 적이 없어가지고 그것까지 몰랐네. 아유, 섬세한 선생님이십니다. 자, 친구들 오늘 수영장에 들어가기 위한 예의 그리고 안전사고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아, 자유형 수업인데 왜 이런 것만 해요?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한 시간 동안 해야 되는 이유는 그만큼 수영장이 위험한 곳이기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그리고 예의 있게 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걸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진짜 자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요. 친구들 다음 시간에도 재밌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육 수업은 온라인으로 계속된다. 체, 온, 개, 개. 입수! 입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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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